달라고 하는데 이건 대나무 도마인데 이거는 7,500원 정도 하네요. 7,500원 정도 하고 이거는 저거네. 6,000원. 5,500원. 5,500원 하네요. 30에 10을 하는데 이거는 대나무를 쪼개갖고 여기를 붙인 거라서 그래요. 가볍고 장만할 겁니다. 오늘 소만 장만할 건데 이거는 6,500원인데 사이즈는 작은 거네요. 이거 버렸거든요 집에서는. 이거 하나 장만하고 이는 얘가 더 두껍고 사이즈는 하고 요건 중간 사이즈 요거는 3,150원 그리고 요것도 4,000원 4,000원 아래요? 4,000원이고 이거는 5,000원. 콩나무고 붙이지 않은 거라서 괜찮아요. 5,000원이고 이거는 왕도마. 이거는 7,000원 하네요. 7,000원. 무게가 상당히 있어요. 무게가 상당히 있고 사이즈도 하나 둘 제 손가락으로 사람 두개 되네요. 사람 두 개인데 7,000원이면 괜찮아요. 그래 저것도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하고 요거 새끼 생선 쓸고 고기 쓸고 할 때 쓰는 거 새끼 하나 장만하다 싶으면 이렇게 요게 조금 네, 여기 사람들은 이걸 막 시장 같은 데서 사는데 저는 이거 마트에서 사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 놀러 오시면은 하나씩 구입해 가서 써보세요. 괜찮더라고요. 저는 요 도마는 하나 버렸거든요. 와서 쓰고 색깔이 많이 바래가지고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뭐 색깔도 안 바라고 육류용으로 또 한 1, 2년 쓸 것 같아요. 그것도 2년 썼어요. 2년 썼는데 2년 거의 2년에 하나씩 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마 사셔갖고 한 번 더 써보세요. 한국에서 오시면 이런 거 두 개 정도는 뭐 기내로 들어갈 때 조그마한 가방에 넣어갖고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걸로 도마 자랑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